외모가 다가 아니니까. 짜라시죠. 외모를 낮다 이건가? 제 생활 습관 어때 보였습니까? 아, 좀 군것질 좀 하겠다 뭐 이런 건가? 봤었죠. 얼굴보다 몸매인가? 아우 제발 좀 테스트 좀 하자. 가봅시다. 배 안 고파요? 지금 상당히 지금 배고파서 지금 아주 깊은 얘기를 이제 게스트 팀하고 해냈고 둘이 데이트 가고 잘하셨습니다. 까자 먹었어. 당 좀 올려야지. 네, 아. 아니 또 계속 얘기하니까 힘들더라고. 아, 미스터 킴하고 하시죠. 네. 토크 칼로리가 장난 아니야. 이게 아유 토크 네. 칼로리가 어마어마하게 쓴대요. 두 명과 데이트를 하다가 이제 한 명 데이트하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좋죠.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아, 아니요. 근데 처음에 우리 봤을 때 나이처럼 보였어요? 네. 아, 진짜? 확실히 많이 여자를 아시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전공이 미술이었고 미술 쪽에서 또 인체였어요. 사람만 만들고. 아, 진짜? 그래서 저는 한 번에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 손 댔네 이런 것들을 저는 다 알아요. 자연스러워도. 아, 그런 거 잘 보구나.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어디 손 댄 것 같아요? 아, 이거 칭찬해 줘야 되나? 끝나고 말씀하겠습니다. 두 가지 못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 네. 좀 진중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아무튼 좀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저는 아. 그 얼굴을 아 보진 말고 보면 좀 부담 좀 이게 쑥스러우니까 아니 쑥스러우니까. 쑥스러우니까 이미 다 봤잖아요. 아 근데 뭐 이걸 처음부터 뭐 다 우리가 나이도 자, 알았다는데 뭘. 아 이게 뭐 어? 아 상당히 지금 삐지네. 저 삐진 말투예요. 아니 그 퀴즈잖아. 아 저거 저 자제해야 돼. 나 어때? 어때졌어? 이런 거 그런 얘기를 살았던 언니들도 저도 전데 이게 딱 바로 이제 어 바로 나이 알았어 이렇게 하니까 좀 조금 당황. 아 잘 보거든요 저. 그러니까 어 그래서 그러니까 잘 보면 이제 한번 말해보자. 어디 고친 거? 아니 아니 보지는 말고. 아 봐야 알죠. 아니 이미 다 봤잖아요. 이미 아, 근데... 다 사이즈 나왔을 거면서. 그래서 내가 운전할 때 내가 물어볼라 했는데. 그거 아시죠? 지금 내가 무슨 말해도 난 잃는 게임이야. 난 지금 이미 그래? 잃지. 저 그 나이로 보여요. 네 그렇게 보여요. 일단 거기서 이제 빈정이 상했거든. 그게 애초에 얘기를 아니요. 나 진짜 경민 씨랑 같은 비슷한 또래인 줄 알았어요. 라고 했으면. 그랬으면 이제 좋았지. 아 근데 그리고, 그런 얘기할 때 남자분들이 초점을 잃고 말하더라고. 경민 씨랑 동갑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지금 핀도가 상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말해보세요. 아 아니, 보지 말고. 죄송합니다. 내가 뭘 알겠습니까? 네, 저 군대에 있는데 제가 뭘 알겠어요. 눈치 없이 죄송합니다. 아니요. 경우가 없었네요. 아니요. 되게 죄송한 일을 많이 만드시네. 하, 오늘 석고 되잖아. 아니야, 이제 조금만 네, 더 하면 이제 손 넘어. 이제 테스트 그만. 맛있는 거 먹어. 테스트 그만. 테스트 그만. 그만. 네. 근데 제로가 더 안 좋다는 말 있는 거 알죠? 아, 근데 그래도. 퀴즈는 딱 1라운드. 더 월스트인가. 근데 여자들이 정말 퀴즈 좋아해. 맞아. 저. 열심히 먹는다고 좀 뭐라 무식하게 보고 이러지 말아주세요. 제가 편하신가요? 아니 저 편해요. 왜요? 먹방을 찍으실 거라고 미리 말을 하시는 거 보면 뭐 저와의 대화에 이렇게 뭔가 그런 거 없이 먹기만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건가. 잘 지켜봐라 이런 게 아니지 당연히. 그 예전에 한번 낯설어서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데이트를 나갔는데 데이트인지 아닌지 진짜 착각할 정도로 먹는 거에만 영식 씨 아, 이런 거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먹는 겁니다. 그분도 저기 뭐야 민박집에서 그래 이제 밥이 말하지 그러니까, 말고 밥식이요. 먹어요 몇 명 계세요. 그렇죠. 근데 저 형도 여기 와가지고 완전히요 달라졌잖아요. 달라져가지고 뭐 그렇지. 나 갑자기 궁금하고 있어. 정리 까먹을 수 있으니까 핸드폰에 써놔요. 아 그럼 맛있게 하지 말란 뜻이야 지금? 핸드폰에 써놓으래.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말 있었던 건 뭡니까? 그 앞에 여성분이 그렇게 막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 그냥 이제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아니야. 이런 말들도 많았어. 미스터 박은 그런 제가 스타일 방금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편해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나는 인터뷰할 때도 제일 물어봤던 것 중에 장점이 뭐냐 했을 때 난 얘기 잘 되고 너무 재밌고 케미 좋고 즐겁고 어머. 난 그렇다 그래서 호감이 그래. 간다 그리고 적극적이네. 나에게 장난치는 사람이 살면서 점점 없어지는데 나에게 장난을 걸어주는 것도 난 재밌고 똑 부러지는데 엉뚱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신선하게 다가왔다. 또 다름의 서로 신선하게
어, 그렇죠. 그 영자 씨도 이제는 미스터 박을 잠깐 테스트하려는 듯한 질문을 던지면 안 돼. 미스터 박은 지금 저 정도는 거의 그냥 다 뱉은 거예요. 맞아요. 다 뱉었어요. 훌륭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구나. 와, 때깔 봐. 아. 오! 살치는 살치야. 어떤 것 같은데? 와. 저 등심이네. 예. 달달하니 맛있네. 행복하시나요? 아, 좋네요. 집중하셔도 됩니다. 아, 제가 먹는 시간 드릴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뭐지, 영수 언니랑 더 얘기해보고 싶다 하지 않았었어요? 자신감 있는 것들, 난 그게 또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먼저 나가서 얘기하는 것들. 어, 나는 와. 쉽지 않죠? 진정한 신여성. 그래서 좀 얘기해보고 싶은 생각은 여전히 있으십니까? 아, 근데 지금은 나는 지금 이 시간에 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회가 온다면 뭐 대화하는 건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이트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분이랑 대화하실 겁니까? 똑같이 물어보네요. 지금 여기 집중하시는 분. 아, 근데 좀 많이 시켰네 고기를 확실히. 그게 나 사람 더 먹는 줄 알았어. 그 파부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의 약간 케미가 그래도 맞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느끼고 있네요. 나도 진짜 너무 케미가 좀 맞다고 생각해서 뭔가 저의 뭐 이런 장꾸 같은 기질이나 이런 게 잘 안 나오는데. 어, 진짜요? 미스터탕 팡님이랑 얘기하다가 약간 그런 저의 그런 잠재되어 있는 그런 본능들이 막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괴롭힐 맛이 나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뭔가 아, 뭐 이분이랑 좀 티켓타카가 된다? 어울리는 건 맞아요. 그거 맞아요. 아시죠? 느끼시겠지만 혹시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무한테나 괴롭힘 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한테나 괴롭힘 그러니까. 당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아무한테 괴롭힘 당하지 않아요. 외모는요? 아니, 다 포함이지. 또 테스트, 또 테스트. 그만 좀 해, 영지야, 정자씨. 아, 또 테스트야. 좀 말아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어, 왜 저걸 저러다가 뭐지? 지치거든, 한쪽이. 그냥 고기 먹어. 그리고 저렇게 질문해서 대답하잖아. 그럼 그거 계속 생각하면서 기분 안 좋아. 어, 맞아, 맞아. 외모는요? 키 큰 사람. 좀 큰 사람들과 많이 만났었고. 내가 모델들 많이 만나신 거 아니에요? 어? 아닙니다. 어, 그건 아니에요? 안 돼, 안 돼. 제가 작은 건 아닌데. 여기서 더 크신 분도 계셨잖아, 제 말은.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외모가 다가 아니니까. 외모가 다가 아니니까. 저것도 이상하게 받아들인 거 아니야? 또 외모가 다가 아닌데. 짜라시죠. 외모를 낫다, 이건가? 아, 제발요! 이게, 이게 아, 계속, 계속 어. 이게 뭐야? 야, 저걸 또 저렇게 받아들이네. 계속 이렇게 이렇게 꼬아서 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스터 킴이 한 얘기가 공감이 그러네, 되잖아. 그러네요. 저렇게 예쁜 사람이 왜 결혼을 맞아. 못했을까? 짜라시죠. 외모를 낫다, 이건가? 응? 어떠한 식으로 본인이 뭔가 보는 게 여자를 볼 때 키를 제일 많이 봤던 거예요, 외모를 볼 때? 그냥 저는 이렇게 좀 뼈대 얇고 여리여리한데 이게 좀 이렇게 아, 이런 느낌. 어, 어. 네. 그런 쪽을 봤었죠. 얼굴보다 몸매인가? 얼굴은 타고 나서 뭐 할 수 있지만 몸은 아, 습관이 보이잖아요. 맞아, 맞아. 제 생활 습관 어때 보였습니까? 아, 좀 군것질 좀 하겠다 뭐 이런 건가? 본인이 드시고 싶은 거 먹고 그냥 그 행복함을 즐기면서 좋은 얘기 아니에요? 어.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각자 힘들게 나는 나는 오늘 자기 전에 치맥하고 이게 행복해.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저는 막 잘밤에 치킨 먹고 그러진 않아요. 나름 그래도 관리는 하는데 뭐 먹어도 그런 거 타치 안 해요. 보이거든요. 아, 이 사람은 내가 옆에서 딱 쪼아주면 말 듣겠다.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딱 봐도 안 들을 것 같아. 아, 진짜? 딱 봐도 혼자 숨어서 먹을 것 같아, 다른 거. 짱구처럼 맨날 딴 거 먹을 것 같아. 그래서 말 안 숨어서? 얘기 안 할 거예요. 말 잘 들어요, 저. 나 스트레스 안 받을 안 받고 싶어요. 아니, 말 잘 나 뭐 숨어서 뭐 그렇게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얼굴 빨개지고 있잖아. 안 빨개졌어요. 내가 들켰다는 거지. 술 먹어도 안 빨개지는 사람이 방금 빨개졌어요? 응. 왜냐면 집에서 엄마가 못 먹게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못 먹게 할 때 정말 너무 먹고 싶으면 방에 몰래 들어가 가져가가지고 먹어요. 아, 진짜네. 잘 보시네. 근데 웃긴 거 알아요? 나 원래 뭐 먹거라면 전 일체 말 안 해요. 뭘 말 안 해? 그러니까 먹을 때 말을 하지 않아. 여기만 아. 집중해서 딱 빠바바바바 때리고 딱 하는 건데 내가 지금 제일 못하는 거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난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금. 감쪽 같은 일 못하는 걸 하고 있는 순간에 너무 잘하고 잠깐만 그러면은 여자친구랑 같이 밥을 먹어도 말 안 해요?
아니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너무 좋은 얘기하는 거야. 용자씨 이상하네 오늘. 아니 왜 다 잡은 고기를 놓쳐. 아 지금 계속 뭔가 확신의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뭔가. 아니 남자가 너무 확신이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저걸 또 저렇게 받아들여. 듣고 싶은 말이 있어 내가 볼 때 그지? 최고의 말을 했어 지금 자기가. 그러면은 여자친구랑 같이 밥을 먹어도 말 안 해요? 밥 먹을 때는 그 집중해요 저는. 그럼 여자친구도 말 없이 밥만 먹어야 돼요? 바바박 먹고 딱 뭐 얘기하다가 바바박 때리는 거 뒷목면에 바바박 이렇게. 아, 다 먹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어느 정도 먹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예, 최대한 맞추고. 내가 원래 엄청 빨리 먹고 많이 먹지만 일반인과 같은 정도의 속도와 이걸 노력을 하는 거고. 네. 진짜 많이 드시네. 많이 쌓였어. 말을 해야 돼. 입이 하나라서 씹고 말하는 게 하나라. 죄송합니다. 자, 자기도 자기 패턴을 깨고 영재 씨가 좋으니까. 맞아요. 잘 먹네. 아, 잘 먹네. 오, 너무 보기 좋다. 잘 먹어. 나 저 기분을 너무 잘 알잖아. 사장님 이거 똑같이 하나 하나씩 주세요. 네? 예. 네. 안 남겨요. 와, 점점점점. 근데 이게 모든 세트인 거예요? 이게? 이게 제일 끝에 거. 아, 제일 끝에 거 900g? 네. 이거 900g이에요? 제가 보통 3kg 먹으니까. 아, 많이 먹네. 3분의 1도 안 됐어. 같이 먹으니까. 아, 저거 진짜 많이 먹는 거야. 소식하셨네요, 전날. 다 드셨어요. 거의 지금 느낌이 나 지금 살맛좀 찼어 약간 이 표정인데.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전혀. 하나 궁금한 게 있다. 네. 최근에 이제 SNS 보다가 네. 뭐 심리 테스트 같은 거 나온 건데 집에 갔어. 택배가 와 이제. 테스트 중독이에요. 영재야. 반문이 너무 많아. 아우 제발 좀 테스트 좀 진짜. 집에 갔어. 택배가 와 있는데 택배 상자 안에 뱀이 들어 있는데 그 뱀의 마리수는 몇 마리일까요? 저 한 마리일 것 같아요. 뭔데 결과가? 뭔가요? 바람기. 한 명만 살아간다. 아, 저는 바람기라고 거리에서 상당히 먹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진짜 나도 좀 그렇게 느껴져. 나 피곤해요 그거. 그래 보여. 그지 그거는 해. 진짜. 아 근데 이거 좀 이 심리 테스트 좀 맞나 보다. 정말 집착 이런 거 없어 진짜. 방종을 다 풀어줘요 그냥. 아, 근데 그렇게 너무 막 너무 이렇게 막 푸는 것도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 않아요? 아니 전쟁터에서 애는 생기는데 그 남녀 간의 마음이 이게 묶는다고 묶입니까 이거? 안 묶여요. 그러면 반대로 여자가 집착을 해요. 어때요? 집착을 한다고? 뭐 어떤 걸요? 그래 어떤 걸로? 뭐 이런 거 연락. 예를 들면 연락을 뭐 언제 무조건 해줘야 되고. 저는 내가 내 스케줄을 항상 공유하고 뭘 하고 하루 매일매일 똑같은 루틴을 삼아서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끝나면 뭐해 운동하고 있지 연락 안 되면 그 뭐 뛰고 있고 뭐 하고 딱 그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쉬는 날 뭐다 너랑 놀고 쉬는 날 놀고 딱 괜찮네. 아 뭐 연락 안 되면 샤워하고 있구나 샤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여주는 거지. 보여주면, 근데 되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줄 것 같아요. 안정감은 그렇죠. 그죠. 루틴이는 잘 좋아. 자극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지겹지. 그냥 그 자체만으로 자극은 있는데. 그냥 그 자체만으로 자극은 있는데. 그런가요? 아 근데 또 뭐 그게 자극인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고 하니까 그치.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갈리겠죠. 그치, 선호도는 확실히 있지. 그치. 그리고 또 분위기 좋네요. 그러니까. 영재가 그만큼 미스터 박이 마음에 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 놀라셨죠? 제가 먹은 게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되게 친구랑 그리고 또는 뭐 연인과 그냥 정말 소소하게 하는 자연스러운 데이트 같지 않았나. 실례가 많았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여기 와서 쭉 있는 시간 중에 가장 한 순간 선택하라면 저는 둘이 데이트했던 그 순간이 저에게 그래도 가장 베스트네. 아이. 제가 호감이 있던 사람이 그 사람 또한 나를 선택을 해줬고 그리고 단둘이었고 다른 어떠한 방해 없이 온전히 둘만 정말 밖에서 데이트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가장 다행입니다. 아 다행이야. 최고죠. 다행이야.